처음 소개팅하는 기분으로 왔거든요. 제가 막 오늘은 막 첫 멘트를 어떻게 던져야 되나,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나, 정장을 입어야 되나, 막 캐주얼하게 입어야 되나, 나름 신경 써서 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강연 섭외를 받을 때 들은 느낌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 뭐지? 왜 내가 이런 강연 섭외를 받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주어진 주제는 이거였거든요. All leaders are leaders.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과연 리더의 자격이 있나? 마크 주커버그나 안철수 씨처럼 이렇게 대단한 리더들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뭐 이런 분들처럼 뭐 청년 창업가도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제가 그냥 리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인문고전 독서동아리 도도민을 만들었고, 일기 회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리더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런 돌 김홍 선생처럼 박식한 사람도 아니고, 박은영 씨처럼 인문학을 경영하게 이제 접합을 해가지고 어떤 경영적 성과를 낸 사람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제 이름 아까 말했듯이 강주원이고요. 나이는 뭐 생긴대로 먹었고요. 지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고, 경력상은 제가 뭐 창업이라는 거 할 뭐 리더도 아니고 창업도 해본 적은 없지만, 홍대 놀이터에서 칵테일 뭐 노점을 한 경험이 있고요. 아이레이 아카데미라고 인문학을 이제 가르쳐주시는 이제 시니어 멘토님들이 가르쳐주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교를 한번 했고, 우리 인문고전 독서 동아리를 창립한 경험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평범한데? 나랑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되게 다행이에요. 저는 되게 세미나나 강연을 굉장히 이제 즐겨 듣고, 거기서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항상 보고, 이 사람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오는 1호선 그 지하철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왠지 나랑 달라. 뭐 어릴 때 해외를 나갔거나, 뭐 배경이 좋겠지. 말수단에 수트를 차려입고, 뭔가 나와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겠지.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술 마시기 좋아하고, 밥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엄청 밑밥을 많이 깔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굉장히 이제 책도 안 읽었고 무식한 한 청년이었는데, 인문고전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어떤 걸 얻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꿈 없는 주원, 인문학을 접하다. 1학년 혹시 계시나요? 여기 1학년? 아이고, 맞네요. 혹시 이런 사진 안 드신 거죠? 제가 1학년 때, 고3 때 엄청 수능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완전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공부를 해왔나? 내 목적은 뭔가? 삶의 이유는 뭔가? 난 뭘 위해서 그토록 달렸던 건가?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남자들이 의뢰 받는 데가 있죠. 군대를 가는데, 저는 되게 즐겁게 갔어요, 군대를. 남들은 가기 싫어 죽는데, 저는 이런 방황을 끝내고자 군대를 빨리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운이 좋게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어떤 자기계발서나 어떤 만화책조차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진중문고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가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책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 책들을 접했죠. 읽기 쉽고 뭐 하루 만에 금방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경영학과다 보니까 마케팅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 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한 사람은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옳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정해보자. 꿈을 하나 정해보자. 뭘 해야 되지? 그냥 뭐를 계속 생각하면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마케팅을 좋아하고, 그래, 한번 그냥 마케터라는 꿈을 한번 정해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후에, 여러분들도 뭐 많이 하시겠지만, 마케팅 공모전 동아리에 들어가서 공모전 참가도 해봤고요.
대학생 단체도 들어가고 마케팅 스쿨도 한번 해보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그냥 굉장히 발전을 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나름 책도 많이 읽었고 대화도 나름 많이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왠지 마음이 편하다. 속빈 강장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마케터라는 꿈을 세웠는데 이게 과연 확실한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마케터라는 꿈을 아무 그냥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어떤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막 정했다는 거죠. 제가 나름 이제 대외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저랑 나이가 같거나 거의 비슷한데 엄청난 좀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그분들이 다 인문고전에 관심이 많고 철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인문고전을 읽어보자 생각을 했고 운이 좋게도 제가 사는 기숙사에서 장소를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YLA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시니어 멘토님들이 1년 동안 매주 그냥 무료로 인문학이랑 경영학을 가르치는 아카데미였어요. 이러신 대단하신 분들에게 저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인문고전을 처음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인문고전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랑 뜻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고독인이라는 동아리를 창립하게 됐고요. 지금은 고독인 이제 2기 모집은 끝났고 2기들이 이제 열심히 사랑스러운 멤버들이 열심히 2기를 모집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인문학을 접하게 된 계기였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진짜 무식하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인문고전을 읽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사고과정이 이거였어요. 아까 제가 꿈을 정했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그냥 무엇부터 생각한 거예요. 뭐만 생각한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생각했고요. Y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조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근데 인문고등을 접한 후에는 사고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툴은 아니고요. 사이먼이라는 분이 테드에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걸 진짜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시작하기 전에 이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실현해야 되고 무엇으로 실현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사고 과정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인문고전을 읽고 나서 이렇게 사고 과정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단하신 철학자분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쓴 책이 저는 인문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학년 때 그 동물처럼 누워있었을 때 그런지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무엇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학점 4.0? 친구들이 따니까 4.0 따야겠다. 토익 950, 800도 아니고 900도 아니고 950을 따야 된다니까 그냥 토익을 따야겠다. 스피킹 해야겠다. 5학년 해야겠다. 한자 이제 왜 따는지 모르는데 그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학점 잘 주는 수업 듣고 학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Y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그냥 물음표로 놔두고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학점은 토익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결국 왜 하느냐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학점을 따는 이유는 취직을 하기 위함이고 취직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은 왜 버냐 계속 그 왜라는 걸 계속 던져보니까 저는 결국에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 제가 이 책에 거의 5%도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얻은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하나씩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밥을 왜 먹느냐? 밥은 뭐 때문에 먹는 거다? 왜? 계속 따라보니까 그 목적의 정점에는 행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하여튼 저의 사고 프로세스는 그렇게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저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인문고전을 접하기 전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내 최고의 마케터. 근데 이때는 이런 사고를 했을 때였어요. 그때도 뭘 해야 되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마케팅 좋아하니까 마케터 해야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갖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사고 과정이 바뀌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행복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모든 활동이 행복에 관한 거였다. 근데 제가 행복을 어떨 때 가장 많이 받나, 역으로 이제 하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많이 받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감동을 받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뭐 가면 세미나를 듣거나 어떤 뮤지컬,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맨오블랑한처럼 동키호테나 뮤지컬인데 이걸 들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또 감동을, 행복감을 느끼나 생각해봤더니 남들한테 감동을 줄 때,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거 이제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연기도 해봤고, 그러니까 강연,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강연하는데 발표를 하면서 교수님께 이제 제 의사를 전달하고 이럴 때 되게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마케터에서 남과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죠. 이게 저의 지금 꿈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생각해봐도 그럼 무엇으로 이걸 실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으로 실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정말 좋아하고 나름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강연가가 돼서, 나중에 강연가가 돼서 남들한테 남과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는 정말 좀 소중한 똑같은 대학생인데 여기 쓰는 일이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한다고 그냥 학점 따고 뭐 토익 따고 이런 것보다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의 매 목적의 정점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볼 수 있는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할게요. 네이버에 저희 고독인이라고 치시면 블로그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저 매일 이렇게 돼요. 네, 이상 강연이라고 좀 한 거 같지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